11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무려 7만 6천 달러 위를 갔다 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야,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밀어 올리는 힘이라는 게 정말 간단치 않구나. 트럼프 당선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증시, 이런 위험 자산 시장에 굉장히 전폭적이고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어제 신고가 찍고 다시 한번 7만 6천 달러 위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번 사이클이 흘러가게 될지는 진짜 이제 예측이 안 되죠. 중간중간 또 개미털기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조정 양상도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통상 신고가를 만들어내면 살짝 어리버리치는 모습이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로 또 상황이 흘러 들어가게 될지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7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센 흐름이에요. 60%대 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이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저항 맞고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시즌으로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라는 게 그만큼 큰 호재성 재료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큰 관점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감세 현실화될 가능성이 뭐 100%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규제 완화가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환호하게 만들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와, 역시 베팅할 때는 일론 머스크 따라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이 됐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 호재를 감싸 안으며 무려 14% 넘게 폭등을 했고 JP모건 같은 은행주들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0% 넘게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움직여줬죠. 코인베이스 30%,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3%대, 클린스파크, 뭐 라이어 플랫폼, 마라톤 이런 채굴 기업들 주가도 굉장한 폭등세를 선보였습니다. 남은 비트코인 이제 모두 미국에서 채굴되게 만들겠다. 다 싹 다 메이드 인 USA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게 트럼프의 멘트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 자체도 상황이 엄청 좋았지만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거의 뭐 엄청난 반등세를 보였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직 한 방 더 남았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3시인가요? 연준의 금리 결정이 단행이 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97.5%,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지금 97.5%,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2.5%로 세미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뉘앙스를 또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환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루 동안 41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보유 규모는 300억 달러 진작에 넘어섰고 43만 3,644.93810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블랙록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하루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일일 거래량이 60억 달러. 일단 블랙록으로 몰아져 있는 상황이고, 블랙록 이렇게, 대단하죠? 정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방식으로 열리게 될지 진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어제 개장하자마자 막 10억 달러, 막 30분 만에 10억 달러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와 싶었는데, 앞으로가 더 와, 하게 되지 않을까. 블랙록은 진짜 참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암호화폐 공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걸 근거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공약 한 11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취임 첫날, 그러니까 1월 20일이 되겠죠. 겐슬러 해임, SEC 위원장 날려버린다라고 했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크죠. 제일 큰 거는 이거. 예. 관심사,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겐슬러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 듣는 게 되게 재밌긴 한데, 진짜 시대적인 트렌드 전환의 분기점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이제 비축을 한다라는 거. 요게 정말 대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될지 참 궁금한 지점이고, 또 미국을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이거 매도 안 하겠다. 당연히 매도 안 하죠.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상황들.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했고, 채굴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죠. 규제 완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소속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정부 출범 직후에 출범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호하면서 개인이 암호화폐를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겠다. 와, 이것도 참 진짜 전폭적인 공약이라고 할수 있고, 일단 CBDC 발행은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멘트를 날린 상황입니다. 또한 가지 약간 업계에서 의미 있게 또 바라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실크로드의 설립자 로스 울브리히트 감형하겠다, 석방시키겠다, 뭐 이렇게 또 멘트를 한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펼쳐질 것들이 더 많이 남았다. 취임식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런 기대감이 계속 깔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정이 한번 오긴 올 텐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자잘한 거 말고 한 30, 40%씩 오는 조정은, 트럼프 일단 취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를 하면, 1월 20일까지는 연말 연시 4분기 그리고 1분기 초입까지는 시장이 역사적인 사이클에 발맞춰서 강세 국면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또 항상 상황은 또 벌어져 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 포인트를 깔고 바라보자라면 그 정도 상황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사는 그래서, 진짜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코인데스크가 정리한 게 재미있더라고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그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세 이슈,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볼만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충격파가 미칠 수 있고, 당장 오늘 지금 코스피 개장하자마자 바로 조금 분위기 별로던데, 진짜 살짝 봤는데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식의 지금 여파가 또 아시아 시장에는 미치고 있고, 그래서 관세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면 물가 상승 이슈로 또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위험 자산 시장의 성장세에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의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테더가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 CEO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8월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지지, 암호화폐 지지를 CEO가 직접 멘트를 날렸었고, 이 회사 켄트 피츠제럴드는 이 테더의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USDC가 조금 힘들고 USDT가 좋아지지 않을까 더 상황이 이번 트럼프 임기가 본격화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코인데스크가 또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수혜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SEC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에 솔라나 현물 ETF 등이 불확실한 규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사실상 경쟁이 평준화되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알트 대장들의 기싸움이라는 게 조금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솔라나 현물 ETF 등이라고 포함된 이 등자에는 XRP 현물 ETF도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솔라나와 XRP 등 알트 대장급 지금 현물 ETF 신청서 S1이 SEC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내년 어느 시점에는 실제로 승인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여러 암호화폐들이 이제 광범위한 채택을 더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유니스왑 주도의 디파이 시장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겐슬러 헤임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재미있는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서 펼쳐지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 이슈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사실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가장 재미를 본 프로젝트가 어딜까? 저는 폴리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폴리마켓이 대박을 쳤잖아요. 폴리마켓이 폴리곤 기반이고, 폴리마켓이 정말 가장 정확한 대선 결과를 때려 맞췄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무려 3번 연속, 대선을 3번 치르는 동안 3번 다 예측 실패. 폴리마켓 완벽한 예측 성공. 어디 기반이다? 폴리곤 기반이다. 그런데 폴리곤이 가격이 지금 폭락한 상태에서 어리버리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한번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폴리곤은 그냥 지금 광범위한 채택 이슈를 보고 갑자기 그냥 문득 떠오른 프로젝트고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폴리곤이 이번에 폴리마켓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저력. 야, 블록체인 기반의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와,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AI 테마 플러스 RWA.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수십 번, 뭐 수백 번이라고 하면 약간 과장이고, 뭐 수십 번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CNBC조차도 트럼프 취임 전에 10만 달러 도달 가능성 있다, 비트코인. CNBC조차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환점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한번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과연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지정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법제화가 될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또 요럴 때딱 타이밍 딱잘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양반이 이미 법안 발의했어요, 8월 달에. 핵심 내용은 연준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상원 다수당도 공화당이 됐고 하원 지금 상황 어떤지 모르겠네. 그걸 체크를 못 했네요. 그래서 하원까지 싹쓸이하게 되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예, 되게 재밌는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펼쳐질 수 있고 이게 단순히 뭐 시세 조금 반등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이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지는 그 정도 수준의 의미 부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흥분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친암호화폐 공약에 따른 랠리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연말까지 12만 5천 달러,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인 기반이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좀 반가운 멘트들이 막 들어가 있죠. 코인텔레그래프는 아예 그냥 비트코인 10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만 달러를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럴싸해요. 뭐냐면 암호화폐 우호적이지 않았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1900% 상승했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1900% 상승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15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 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비트코인 시총은 28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이 시총 기준으로 엔비디아보다 8배, 금보다 1.6배 커지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최대 시총 자산이 금인데 이거에 1.6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코인텔레그래프가 살짝 그럴 듯하게 느껴지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자산 가운데 9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10위가 메타예요. 메타 따돌렸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뒤에 있죠. 비트코인 바로 위에 있는 게 실버예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아람코, 알파벳, 저 위에 이제 엔비디아와 골드가 있네요. 와,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애플을 제끼고 전체 시총 2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위의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AI 테마라는 게 상당히 여전히 강력한 힘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연말에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돈을 더 쏟아부으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 예, 이건 이미 지금 엄청 빡세게 진행되고 있어서 연말에 중국에서 유동성을 쏟아부을 때는 항상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장이었다. 이건 작년 4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주입 사이클이랑 비트코인 시세가 완전 동조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중국 상황도 상당히 흥미롭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추가적으로도 더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